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집, 이제 어떤 집에, 어, 장맛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어, 장마시 없어지, 아, 장맛이 안 좋아지면, 그 집에 그해 아픈 사람이 생긴다. 라는 이제 옛 이야기가 있죠. 자, 어,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뭐, 그 꼴랑 된장, 어, 뭐, 간장, 뭐, 고추장, 그맛 나빠진다고, 그 맛이 좀 없어진다고, 그 집에 아픈 환자가 생긴다. 어, 그게 뭔 이야기야? 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장맛을 자지우지하는 것은 뭡니까? 미생물이죠. 장맛을 자주 우지하는 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미생물들이 그 장에, 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어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미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포도를 발효할 때 이제 생겼던 미생물들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탱실탱실하죠. 아주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그러면 이제 이걸 발효한 이제 그 음식, 포도 발효액이죠. 어, 그 고거를 갖다가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장에 건강한 미생물들, 야무진 미생물들, 어, 튼튼한 미생물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은 이 미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인체는요. 우리 사람은 면역력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없이 어 바깥에 이제 다른 이런 어그 세균들 아니면 병원균들의 그런 침범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지만 내 장에서 우리 제일 미생물들이 활성화된 게 장이잖아요. 이 장에서 이제 이 미생물들이 잘 자리를 잡고, 어, 여기서 건강하게, 어, 있으면, 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역물질,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가지고, 병원들을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땅도. 자, 어떤 땅에서 이제 내가 농사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뭐 처음부터 뭐 시골에다가 뭐 3억, 4억 돈 대출내가지고 땅 사고 뭐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시골에 보면 빈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이제 농사 안 하고 이제 그 시골에는 이제 노인네들이 되게 많잖아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큰 농사 이런 거 못하고 이제 놀리는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고 가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뭐한 3년을 어, 임대해서 쓰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 뭐 이렇게 돈을 뭐 1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농지원행인가 알아보니까 뭐 1년 사용료가 한 10몇만 원밖에 안 해요. 뭐 땅이 한 100평 200평 정도 되는 게 10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 100평 이 땅을 그 임대를 했다. 그러면 1년에 10 몇만 원이니까 3년이면 30 몇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그 땅을 임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땅에, 그 땅에 어 이렇게 사람처럼 아니면 그집 장처럼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어뭐 미생물들은 땅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누구는 좋은 미생물, 누구는 나쁜 미생, 물 이게 아니고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미생물들의 이제 숫자가 좀 많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건강한 땅이에요. 나쁜 미생물들의 숫자가 많이 돼 있으면 그게 어 별로 나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좋은 사람한테 이제 유리한 거 땅에 유리한 미생물하고 어또 불리한 미생물들 이제 이런 애들이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은 이제 성경에 보면 아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이제 선한 이제 동물들 생명들 일곱 쌍그 다음에 이제 별로 이제 선하지 않은 동물들 두쌍 그러니까 선한 동물은 일곱 쌍, 어 별로 안안 선한 동물은 어 두상. 그러니까 이제 7대 2죠. 미생물도 비슷해요. 땅에 이제 그, 그노아의 방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땅에도 이제 선한 미생물들이 한 7. 그 다음에, 별로 안선한 미생물들, 얘들이 한이 그게 건강한 땅입니다. 이제 그게 건강한 땅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건강한 땅은 이제 그런 빌로 되어 있고, 어, 나쁜 미생물들이 뭐 7이고, 선한 미생물이 이며 그게 이제 이좀 독소가 많은 이제 그런 땅이죠. 예. 근데 그것보다더 나쁜 땅이 있습니다. 최악의 땅. 그거는, 어, 보통 이제 땅 1g에, 딱흙 1g에 미생물들이 이제 2억 마리 이상이 야된다 옵니다. 2억 마리. 그런데 예. 1g에 2억 마리. 여러분들이 2억 마리가 억수로 많을 것 같은데 이 연필 가지고 하나 딱 찍으면요, 요 안에도 수십억 마리입니다. 이한 방울만 해도. 어 이혐미경으로 보면 수십억마리예요 지금 요것도, 어 저희들이 그냥 바늘로 하나 딱 찍은 거거든요. 예, 바늘 하나 찍었는데 요거는 한 면만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예,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살려도 수십억마리입니다. 바늘로 하나만 딱 찍어도. 그래서 이제 흙에, 어 미생물이 2억마리 정도 돼 있는 거는 그냥 막 보통, 근, 아 좋은 땅이네. 건강한 땅이네. 이런 정도 합니다. 진짜로 좋은 이제 그런 흙은 1g의 미생물이 10억 마리 이상 있다 그럽니다. 10억 마리 이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생물이 잘 활성화된 땅은 10억 마리 이상 되면 어 그거는 정말로 좋은 땅. 그리고 2억 마리 정도만 돼도 막 좋은 땅 이러는데 어 우리나라 땅을 이제 몇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뭐 이렇게 검사를 해 봤대요. 한국의 이제 논밭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4천만 마리 1g당 4천만 마리 정도밖에 없답니다. 근데 1g당 4천만 마리면요. 뭐 그냥 미생물 찾기 어렵습니다. 네. 요 여기에 찍어 가지고 한참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1g당 4천만 마리 정도는 이제 어떤 정도고 하니 어 요는 정도 될 거예요. 이 네. 요렇게. 지금 여기 보이죠? 어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셀릴 수 있어요. 요것도 4천만 마리는 더 됩니다. 네. 요 이제 요런 정도. 예. 그리고 어 요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좀애한거 지금 하나 둘셀수 있죠. 요런 정도가 4천만 마리고 그리고 이제 2억 마리 정도 미생물은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어 요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음, 요는 한 2억 마리가 아니고 한 10억 마리 정도 되겠네요. 어 2억 마리 정도는 이제 요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현명형으로 보면 이것도한 4억 마리 정도는 되겠습니다. 어자 2억 마리 정도는 한요 정도. 요 정도면 한 2억 마리 정도.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걸 뭐 이렇게 물에다 희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딱한 방울 때렸을 때이요 정도 나오면 어야 안에 한 2억 마리 정도 있구나.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렇게 해서 어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미생물이 이제 얼마나 어잘 활성화되어 있느냐? 건강한 미생물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 따라 가지고 어 이제 이 땅이 건강한 땅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는 뭐 눈으로 이렇게 명현으로 봐야지 이제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그 땅에 이제 어떤 영양소 뭐가 뭐 있느냐 그런 이제 땅뭐 이렇게 그 분석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시골에 보면 이제 농업기술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 땅들을 이렇게 이제 표준을 채취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검사 의뢰하면 이제 여기에 뭐 유기물이 얼만큼 있고 뭐어쩌고저쩌 그건 뭐 정밀하게 또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미생물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 요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집 장, 장맛이 좋다. 어그집 장맛이 올해 장맛이 굉장히 장을 담았는데 장맛이 좋다 그러면 어, 그 집에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땅으로 치면 어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최소 1g당 2억 마리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다들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장맛이 별로다 뭐좀 작년까지는 게 했는데 오래 들어가지고 좀 억수로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장에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이 줄고, 해로운 미생물들이 좀 생기고, 또 미생물들이 전체적인 활성화가 확 줄어가, 미생물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땅으로 따지면 이제 미생물이 4천만 마리, 1g당 4천만 마리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미생물을 보면 이제 건강한 미생물보다는, 어, 이 나쁜 미생물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왜냐면 농약 뿌리고 뭐그 다음에 뭐, 뭐 화학 비료 뿌리 고 오르면 건강한 미생물들이 아니면 미생물들이 거기 활성화 될래 될 수가 없죠 아니 농약 치고 뭐 화학 비료 뿌리는데 어떻게 사람도 그거 먹고도 뭐 빌빌거리는데 어떻게 미생물들이 거기서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땅은, 이제, 장으로 따지면, 어, 이렇게, 이제, 맛이 별로 없는, 어, 그런 장이다. 근데 그런 장을, 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 그 집에, 이제, 면역력이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몸이 약한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게 되고, 환자가 생기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건강하지 않은 땅, 미생물들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땅, 이제, 그런 땅에서, 어, 식물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심어가지고 작물을 하게 되면 작물이 이제, 어, 자꾸 병이 생기는 거죠. 이병 생기고 저병 생기고 이해충 생기고 저해충 생기고 그러면 계속 어, 여러분들 은한해 농사를 망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거기다가 농약 뿌리고 이 농약 뿌리고 저 농약 뿌리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완전히 그냥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농약을 쳐야 되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땅에다가 농약을 치고 이런 건뭔가 아니? 여러분들 아프면 어, 무릎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고 약을 이만큼 가 왔어요. 근데 무릎 아픈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가 또 나빠졌어요. 그러면 또 내과 가가지고 약을 한그득가가또 이만큼 또 먹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위장약을 먹다 보니까 또 간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뭐 가가지고 간장약 먹고 뒤에는 뭐 약만 한우꿈입니다 그리고 이또 약이라는 거는 먹을 때는 좋아요. 네, 먹을 때는 가는데, 이 약을 갖다가 뭐 음식처럼 한 주먹씩 무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밥은 더못 먹게 되죠. 약, 약만 무어도, 이 약은 한 곳은 좋아도 또한 곳은 또 나쁘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약들은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하나인데, 두, 다음 번에는 뭐두 알씩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자꾸만 이제 병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어, 뭐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봤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다가 이제, 어, 이제 미생물들이 제대로 활성화 안된 상태에서는 그 작물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꾸 병들게 되죠. 그러면 이 농약치고 제 농약치고 이러다 보면 이 완전히 유행작물들이 농약에 찌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어쩌어째 농산물은 나왔는데 이 맛을 이제 먹어보면 맛이상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없고 뭐 이렇게. 그 그거의 특유의 그런 향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왠지 좀 쪼글쪼글한 거 같고 어 그리고 좀 비비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농산물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그집그집 그집 장맛이 나빠지는 거는 어그 장속의 미생물들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다. 미생물들이 숫자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나쁜 미생물들이 활성화돼서 그렇다.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골에 땅 이런 걸할때 반드시 어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뭐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1g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한번 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 걔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어, 여기에 이걸 가지고도 어, 우리는 또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미생물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 나면 이제 그 촬영을 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만들어 놓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매실, 어, 매실을 이제 발효시켰을 었 때, 어, 이렇게 이제 생기는, 어, 그 미생물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요런 것들은 이제 매실 덩어리죠. 예, 덩어리고, 이제 요 애들은 이제 요 안에 물이 철봉철봉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자꾸 움직, 이제 움직이는 어, 그런 형태입니다. 자, 어, 요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흙, 흙에 있는 미생물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흙을 요쪽에 저쪽에 조금씩 이제 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영상들도 어, 앞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